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각종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도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분류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무엇이고 현대건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에서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여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건물 적용이 가능한 모든 기술들의 조합을 검토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기술들을 선별하는 최적화, 즉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절감이 높은 기술을 발굴해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녹색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건설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최적화 설계를 위해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고 검토해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초기 건축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해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조합과 용량을 도출하여 공사비는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설계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지리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 가공하도록 만든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의 지형과 지세를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를 고려한 연간 전력발전량 계산으로 태양광 최적 설계를 수행합니다. 태양광 이후에 고려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지열 시스템과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히트펌프를 통해 건물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여 냉방을 하거나 지중의 열을 흡수 건물에 공급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지열과 함께 연료전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할 때 발전 시스템 규모가 작아 공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현대건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패시브 액티브 기술을 조사하고 가능성 있는 초기 기술을 업체와 협력하여 공동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발된 시제품을 기술연구원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실증 과정을 거쳐 현장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연구와 개발 끝에 2019년 준공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국내 공동주택 부문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1호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이용해 필요한 전기와 난방을 얻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물론 현대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뱀스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단순 모니터링에 그쳤던 기존 뱀스의 한계를 건물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대건설 스마트 뱀스는 그 기술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지능형 건축물 대전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건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신재생 에너지 최적화로 설계된 제로에너지 아파트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해 주세요.